and coming over to OVAC Cryogenics Korea. Hi, how are you doing this morning? 인터뷰 가능하신 건가요? 아, 네네. 네, 혹시 그 소개, 그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한국 알바크라이오는 극저온 냉동기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극저온 기술을 바탕으로 밀리켈빈 때까지 극저온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20켈빈 냉동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수소를 액화시키기 위해서는 20켈빈 때까지 냉각이 필요해요. 그런 냉각 성능을 제공하는 냉동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So they're doing with cryogenics. It's a refrigerating system, and there are different standards and qualities that need to be kept when producing these technologies. 특히 어떤 거 생산하고 있으신가요? 이 제품 전체를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 네. They produce everything you see here. 그리고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장비 형태로 이 장비는 지금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비고요. 질소를 주입을 해서 극저온으로 냉각을 시켜서 액화시키는 장비입니다. 나이트로젠이죠? 네. 동일하게 질소를 동일한 원리로 저 냉동기를 사용해서 수소까지 액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